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복음, 하나밖에 없는 쉬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예사로 여겼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던 하나님이 주신 하나밖에 없는 답 그리스도가 계속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체질이 되도록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원래는 다른 본문이었는데 여러분 만약 성경 가지셨으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네,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어떤 능력과 힘 가지고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답입니다. 써보면 알아요. 지금까지는 안 써봤기 때문에 모르시죠, 여러분이, 그죠? 돌발 사건이 생기고 막큰 일이 닥치면 그래도 그리스도 생각납니다. 근데요, 집안일 있죠. 그냥 평상시처럼 아무 일이 없죠. 별로 문제가 없죠. 그러면 금방 다 잊어버려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리스도 몰라서 못 썼지만 알고 나니까 큰 사건이나 생기고 문제가 터지면 그리스도 붙잡아줘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처럼 사는 속에서는 결국 내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체질이 안 되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언약 기도를 쓰는 게 체질을 만드는 데는 1등이에요. 저는 그 체질을 만들려고 쓴게 아니었어요. 하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자꾸 잊어버려지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을까? 막 외워보기도 하고 알람 맞춰놓고 선포해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알람 맞춰놓고 하루에 3번씩 체크해가면서 선포해봤더니 딱 입만 동동하고 금방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썼어요. 썼는데, 야, 이게 최고야. 그 하루에 한번 쓰는데, 다른 기도도 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기도도 안 해도 될 정도로 모든 응답이 진행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은 몰라. 근데 1년 전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해요. 한달 전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영적 문제가 심각한 분들은 하루에 막 10번씩 쓰는 분도 있더라고. 그 이제 갈급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래 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돼. 그래, 쓰는 게 가장 각인이 빨리 되는 거예요. 쓰는 게. 그럼 내가 네, 그흰 페이지에 있는 저거 좀 나눠 드리세요. 네. 저흰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냥 노트에다가 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 이제 저거를 처음에는 저것만 막 숙제처럼 썼어요. 그런데 쓰다가 보니까,
이제 내뭐 갈급한 문제 뭐 기도 제목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내가 암호처럼, 왜냐면 저걸 사진 찍어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 사모가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나 이럴까 싶어서 암호처럼 그냥 내 혼자만 아는 제목을 쓰는 거야. 그 예를 들면 나의 영적 문제 다 해결이 됐는데 요거 하나 하나님 왜안 고쳐주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몰라서 그렇지 그거 하나 고쳐주고 나니까요 또 있더라고요. 예, 제일 모르는 게 자기를 몰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자기를 몰라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나의 영적 문제 이러면 다알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거를 뭐 동그라미 미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제목만 쓰고 옛날 같으면 그거 고쳐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래야지. 그런 말안 해. 할 필요 없어. 그냥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문제를 써놔 놓고 기도 제목을 써놔 놓고는 뭘 고백하냐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이거 이제 굉장히 지금 빠른데요. 제가 이제 오늘 가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 우선생님 가족들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만들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확실하게 영접을 하셨어. 그죠? 그 영접이 얼마만큼 대단한 거냐? 오늘 제가 그거를 비교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것만 뽑아가지고. 자, 지난 시간 한거 중에서 우리는 어떤 자다 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다 그랬어요. 예,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죠. 예, 그럼 뭐 하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 다스리고. 여러분 이 단어들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은 예,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의 제도가 다 바뀌었어. 비행기도요, 웃기더라.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 내가 비행기 202, 아침 거를 내가 예약을 했어. 근데 그 202가 반 이상 사람이 자리가 덜 찼어. 그러니까요, 연장 출발이야. 연기 출발. 그래가지고요, 다른 데서 그 사람들하고 합쳐가지고요, 만석 채워가지고 출발하고 이래요. 옛날 같으면 난리 날 거야, 그래 하면. 그죠? 근데 세계적으로 이게 다 통하는 거야. 오늘 비행기가 연발을 했다. 이러면 다 통하는 거야. 그게 코로나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모든 제도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됐다? 정복을 한게 아니고 정복 당해버리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어. 이런 거 말고 우리 집에 영적 문제가 심각한 아이가 하나 있다. 그럼 온 식구가 거기에 모든 걸다 맞춰야 돼. 그죠? 그게 요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깨져버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지난 시간에 말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랬어. 그죠?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페이퍼에는 왼쪽 편에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바로 그 원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이랬다고요. 근데 이게요,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묵상하기 싫을 거예요. 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에 왼쪽 페이지 쓰기도 싫더라고. 왜냐면 나 이미 그리스도로 답이 났고 모든 걸 치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쓰니까 다시 옛날 체질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나를 40년 동안이나 끌고 다니던 그 흑암에 대한 두려움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문제를 왜 각인시켜야 돼? 너무 합당한 생각이잖아요. 문제를 잊어버려야지. 난 이미 참 치유받았고 그것은 나왔는데 요런 생각과 함께 그거 쓰기 싫더라고. 그래서 안 썼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리스도가 자꾸 젖어드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뭘 발견했냐면 그리스도를 모든 것에 내가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근본 문제를 몰라. 이걸 발견하게 돼서 거꾸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하고 내하고 성격 안 맞아서 안 통하는 거지. 예, 제가 뭐 그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 연애할 때도요. 참 사람이 좋아서 연애를 했는데 아, 이분은 막 창을 좋아해요. 타령. 그래갖고 김영임인가 있잖아요. 왜 그 코미디언 그 부인 막 그 막 LP판을 막 사오시는 거예요. 저는 또 그때 클래식을 들었거든. 그 정도로 안 맞아. 그런데 속으로 너무 맞는 게 이렇게도 없을까 진짜. 예.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생일이었어. 그 내 생일. 그것도 제가 생일을 못 얻어먹었어요. 평생을. 왜? 아버지하고 같은 달에 내가 먼저 태어난 거야. 그러면 보통 어른 생일에 엎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결혼하기 한 이틀 전인가 그때 뭐 우리 만났을 때 아이고 장서방아 내가 요거 하나는 부탁하자 이러면서 우리 애경이가 생일을 한도 못 얻어먹었다. 이제 너가 이제 출가하니까 그거 좀 그거 하나는 네가 좀 챙겨서 해줘라 이랬어. 근데 첫 생일에 해가 다지고 약국 문 다 닫고 그때까지 기다렸지. 근데 들어오시더니 양말도 그냥 들어오면서 하나 벗고 히뚝 뒤집어 또 저리 가면서 하나 히뚝 벗고 이런 분이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 하더니 씻고 오시더니 5초도 안 돼가지고 코를 드릉드릉 긁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 난 말은 못 하고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9월 5일이거든요. 그 제법 덥잖아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혼자. 그래가지고 한 2시쯤 내려왔는데 그때까지 주무시고 있어. 그 정도로 안 맞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제가 많이 둔해졌고요. 지금 오히려 우리 목사님이 저를 좀 많이 챙겨요. 그래서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 어떤 때는 내가 그랬죠. 속으로 당신도 맛 좀 봐라 하면서 옛날에 내가 얼마나 속에 천불이 났겠는가 맛 좀 봐라 이런 거 모른 척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모든 게 다 뒤집어져 가지고 성격 다른 거기를 누가 이용을 한다?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강교하더라 요래 가지고 뱀이 질문하는 것부터 틀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래 물어. 근데 요걸 요 뭐가 틀렸습니까? 내가 물어봐도 대답하시는 분 잘 없어. 근데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이 딱 대답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2절에서 뱀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대답해. 그럼 이 대답은 맞냐 뭐가 틀렸냐 내가 그거 물어봤거든. 그것도 딱 얘기하고요. 그래가지고 3절에서는 내가 너무 감탄을 해가지고 여기에 몇 군데가 틀린 것까지 알아내면 내가 상금을 주겠다. 결국 상금 줬어요. 상금 줬더니 금요 예배는 또 우리 교회에 오는 분이야 청년이. 그 금요 예배 때 상금을 통해서 내가 누굴 통해서 줬는데 그거 그냥 헌금통에 다 넣고 갔대. 자 창세기 3장 사건 읽어보면 뱀이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건드려요. 그죠? 딱 순서대로 생각하면 더 쉬워요. 그랬더니 여자가 결국은 속아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먹었죠. 그게 뭐냐면 죄를 지은 거야. 맞죠? 이게 무슨 죄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죄야.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뭘 먹지 마? 선악과. 근데
그거를 걔는 글쎄 죽을까 하노라 요 정도 알고 있고 선악과 소리도 안 해. 기분 나쁜 거지, 솔직히 말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요란다고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그 뭔데 그거를 먹지 말라 그래? 기분 나쁜 거지. 그 뭐라고? 언제 그런 그런 거안 느껴지나요? 저 근본 문제 쓰다 보니까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벌써 흑암이 알고 또 아담보다는 하와가 더 허술하다라는 걸 알고 하와를 건든 거예요. 그러고 남편 저거는 허수아비야.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올 사람이야.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하와 딱 넘어뜨려서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하나님하고 헤어진 거예요. 언약을 깨고는 하나님과 같이 살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예요. 지금도. 왜 예배드리러 옵니까? 말씀 받으려고, 약속 받으려고, 언약 받으려고. 그죠? 그래 안 하면 뭐하러 예배 드리러 오겠어요? 이미 예수님 한번 믿으면 끝인데, 천국 가는 건 이미 이제 따놨는데, 그 다음에 땅에 살땐지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과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받아야 되고, 약속이 계속 우리에게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요게 문제인 거예요. 자, 요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모든 인생 문제 다 왔어요. 요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16절에서 19절 읽어보면 여자, 부부, 자식, 남편, 경제, 죽음, 고통, 노동, 문제 다 왔어. 다 있어요. 다 써놨어요. 근데 요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인구가 78억이죠. 78억 인구가 한 사람당 한 개씩만 문제 있다. 그럼 몇 개예요? 근데 한 개씩만 있나요? 오늘만 해도 몇 개인데 지금. 내일 되면 또 얼마나 또더 붙을지도 몰라. 그런 문제가 여기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온다고 예언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요거는 아파 죽겠는데 요것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게 온다라는 거를 연결을 안 지어. 그래 연결 지어가지고 설교하시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따로 삶 따로 해요. 교회 가기 싫지. 응답도 안 되고. 차라리 주일날 자고 싶고 아니면 운동하고 싶고 뭐. 예. 재생산을 위하여 오히려 그게 더 낫지. 근데요, 이 78억에 속에 있는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인데,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예, 불신자 상태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하셨지만, 성경에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자, 영적 신분이 뭐예요? 영적으로. 불신자.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자녀인 거야. 빌 게이츠 마귀 자녀예요. 그것도 가장 앞장서 있어요. 그 엄청나게 버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데 쓰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 사람이 그렇게 돼요. 예, 여러분 차라리 돈 없는 게 다행이지. 예,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떤 자냐면 거짓의 아비야. 왜? 진리가 없어. 그 속에. 그래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잡혔다. 영적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속고 있다고. 제일 답답한 건 자기 자신이 속고 있어.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당연히 누구를 섬기겠어요? 그렇죠. 마귀를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는 거야. 그죠? 우상숭배라면 여러분 절에 다니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그렇죠. 한국은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4대째 종손 장손 예. 그래갖고 제사가 1년에 28개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제사 그거는 예사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여자들은 그걸 절도 안 해요. 우리 집은 왜냐면 남자들 꽉 찼는데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딱 써놨어. 귀신하고 자꾸 교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는 하나님 자녀인데 삶은 마귀 자녀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그 생각도 그리 돌아가 버려요. 그 정도가 아니고 뭐 많이 있어요. 성경에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탐심. 탐하는 마음. 근데 탐심이 우상숭배래. 맞죠? 우리 아이 저 아이비리그 넣어야 돼. 별짓 다 하는 거야. 그 탐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별짓 다 해. 멀쩡하게 안에 놔두고 딴지 다 탐심이에요. 나이 들어가니까요. 건강에 대해서 왜 그래 잡혀요? 그 탐심이에요. 그렇죠? 그 이제 저는 아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는 이게 영적 원인이야. 하나님이 뭔가 내한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 그걸 내가 알아야 되겠다.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제가 몸무게가 갑자기 한 20파운드 가까이 부릅부릅했거든요. 그래서 뭐 숨도 차고 힘들어. 허리 아프고. 예. 그래가지고 이거 녹화하던 거 스탑돼버렸어요. 힘들어가지고 예배에 못 앉아 있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런데 그거 다 뭐 이유 있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저는 알죠.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자 마귀를 섬기는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돈 최고의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오는지 아세요? 정신 문제가 옵니다. 완전 또라이 짓을 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아니면 사람을 미워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막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엉뚱한 짓을 하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어 너희들. 예수님 보기에는 우리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여러분 홈리스들 짐 보따리 밀고 다니는 거 봤죠? 우리가 그러고 다닌다고. 그러면 정신 문제가 오면 육신이 망가지겠어요? 안 망가지겠어요? 예, 네, 제가요 한 20년을 본격적으로 잠을 못 자니까 다 망가지더라고. 예, 네, 뭐 머리 편두통 뭐. 환청, 제가 그 환청을 이름을 지었어. 지구 돌아가는 소리라고. 막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지구 자전하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왜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못 듣는다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너무 예민하니까 그걸 듣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런 생각했다고. 그래 이게 소리가 되게 심할 때는 이제 너무 괴로워가지고 우리 목사님 보고 신혼 때였어요. 하, 미치겠다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들린대요. 이명이 지만 듣는 거잖아. 근데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목사님 들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 기가 차가지고 아니 무슨 이명이 내한테까지 들리냐.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듣고 계속 당신이 살고 있냐. 별거 다 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정도가 아니고
육신 문제가 오면 왔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확실히 나와 있어요.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사마리아에 내려가 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중풍병자, 안전뱅이,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요랬어. 여러분 중풍병이 귀신병이에요? 아니잖아요. 중풍이 뭐냐면 내나 그겁니다. 이거 뇌출혈. 그죠? 그래갖고 반신불수 되는 거. 그리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중풍병도 나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안전뱅이도 일어나 버렸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됐던 사람도 일어나고. 그죠? 너희 육신의 병까지도 결국은 이렇게 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답인 거야. 의술이 답이 아니고. 근데 꼭 병 아니라도 여러분 하다못해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병이 나요 안 나요? 근데 그리스도를 다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경제 문제가 사라져. 아 진짜입니다. 나는 돈에 평생 눌렸어요. 돈을 너무 잘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밑빠진 독이야. 앞으로는 돈을 버는데 나중에 보면 남은 게 없어. 살림이 그래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비하면 지금은 돈을 버는 게 없어요. 근데 훨씬 더 풍족하게 쓰고 있어. 내가 뭘 헌금을 해야 되겠다. 아 돈이 없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헌금 1순위. 근데 그걸 다 하나님 또 메꿔요. 그래서 내가 돈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해서 눌리던 그게 내가 해방을 받은 거야. 그런데 육신 문제가 결국은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증거잖아요, 이게. 나 그 증인입니다. 언약기도 쓰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지 실컷 고생하고 이제 내세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은 다 죽어.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나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 없는 사람은 지옥 가고 예수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기가 차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천국 같은 소리 하네, 지옥 같은 소리 하네 했던 분들이 여러분 죽을 때 가서 한번 보세요. 입이 안 다물어져 있는 사람은 오만 말 다 해요. 뭐 시커먼 게 날 데리러 왔다고 안 간다고 막 허우적거리고 난리가 났어.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임종을 몇 번 이렇게 딱 보고 나면 천국 있구나 지옥 있구나 실감 날 거예요. 근데 요렇게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 갔다 끝나면 좋잖아. 더 중요한 거. 후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후대 문제지 대물림이야. 이 성경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 자손 3,4대까지 저주가 임한대. 그리고 우리 보통 보면 정신병 있는 집에 보면 계속 정신병이 있고 또 뭐 요즘은 뭐 니도 이혼 나도 이혼 온 지구촌이 다 이혼하니까 이혼이 문제가 아닌데 옛날에는 보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 저 집에는 딸들이 와 시집을 가면 그래 이혼을 하냐 막 그런 얘기 막 할머니들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전부 대물림인 거예요. 예, 알코올 중독자 대대로 있어요. 그리고 내려갈수록 더 심해. 아버지는 뭐 술 한 말 탁조 한 말 가지고 뭐 먹었다 하면은 막 그 손주 대 내려가면 이제 뭐 보드카를 막 한 말씩 먹겠지. 예를 들면
그걸 뭐 후대 문제라 그래요. 대물림. 영적 대물림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제가요, 이거를 언제 들었냐면, 하나님을 철저히 잘 믿을 때 들었어요. 나 하나님 진짜 잘 믿었어요. 진짜로. 그때 우리 목사님이 약사하면서 10에 3조를 할 정도로 아주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마귀 자녀 이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 믿어. 난 구원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 다닐 때 장로교회. 그런데 저 뭐야 우상 숭배. 나는 자식이 우상이더라고. 그때만 해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못 일어나고 아이들한테 내가 제대로 못 해주고 하니까 반대 현상으로 더 아이들을 향한 그 왜 집착이 있잖아요. 못 해준 것 그 죄책감 플러스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제대로 될까라는 그 두려움. 그래갖고 막 아이들이 완전 하지도 못하는 게 누워서 마음과 생각이 그 전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는 내가 이런 고통 속에서 못 살겠다. 나 자살했잖아요. 너무 그게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저것들도 뻔하다. 내가 이러는데 저거가 무슨 엄마 사랑을 제대로 받아봤어? 뭐 성격이 바로 크겠어? 내가 죽고 나면은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상태로 살아봐야 저거한테 아무 도움 안 되는데 내가 살아 뭐 해? 차라리 새엄마 콩지 엄마 같은 새엄마 만나는 게 더 낫지. 뭐 온 그런 생각들 때문에. 다 있어.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내세는 이제 이거는 아니야. 난 하나님 자녀니까 나 지옥, 천국 간다는 확신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내가 충격받은 게 의였어요. 엄마야, 두 배, 세 배로 내려간대. 3, 4대까지.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번부터 하나, 둘, 셋. 네 개가 전부 내 문제야. 난 하나님 자녀인데. 벌써 애가 문제 와 있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이유가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알은 게 뭐냐면 이제 요거를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교회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네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니 진짜 아냐? 이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요 순서대로 하자면 사탄을 죽인 거는 무슨 직분이라 했어요? 참 왕직이라 그랬죠. 그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참 제사장 일을 했어. 우리 죄 대신해서 죽었어. 예수님이 죄값 치렀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의 저주가 내한테 있다 없다. 없어. 내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도. 왜냐하면 이 법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내한테.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해가지고 응답받는다면 지구상에 응답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갈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죄 안 짓고 평생을 사는 사람 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대입시켜서 생각을 하니까 사단한테 끌려다니는 거야. 세 번째,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어.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만나버린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만난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을 백독을 해도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알고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끝. 그것도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무슨 이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면 네 내 만나고 싶어? 내 응답 받고 싶어? 그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모셔야 돼. 그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읽으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랬어. 그래서 입으로 읽으시라고 제가 한 거예요. 그거로 끝. 근데 영접 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 자녀로 예정된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영접 기도 안 했는데 만세 전에 예정됐어. 근데 벙어리가 내가 말도 못하고 생존 복음도 못 들어봤어. 그래가 이따가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었다. 그럼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렇죠. 복음도 못 들었고 자기는 또 벙어리가 됐게 예? 그리 되면 조건이 뭐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영접이 구원의 조건이 되잖아. 영접 기도가. 영접 기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언제 정해졌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순리적인 분이잖아요. 예정된 자라면 자기도 알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기도 스스로 깨닫는 그런 시간표를 다 주시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복음이 안 들어가가지고 유조시대, 뭐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이럴 때는 복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그 시대 살던 사람 전부 뭘다 지옥 갔냐? 그건 몰라요, 우리가. 그 시대는 그 시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는 분명히 있다고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도 노아를 하나님이 픽업했잖아요. 고구려 시대보다 더 오래된 시대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노아한테는 알려주고 노아 외에는 다 죽어버렸잖아.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예정된 자가 노아 가족 말고는 없었던 거지. 그럼 우리는 결과를 보고 아는 거지. 그건 몰라. 예.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하나님 자녀로 만세 전에 확실하게 택함 받았다 같은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 봤어요. 봤어요, 저는. 영접 기도를 하려는데 입이 다 돌아가더라고.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 소리도 하고요. 난 하나님 자녀야 이 말도 하고 또 예수님 소리도 해. 그리스도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참왕 그리스도가 누구 머리 깼다? 예수님이 깬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참왕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깨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시대는 막 소 잡고 양 잡고 머리 잘라가 제단에 피 뿌리고 제사 드리고 막 이랬잖아요. 아이고 너무 얘기가 엉뚱한 데 지금 가고 있어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잘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한테 속고 있었다? 사단한테 완전히 끌려다녔어 내가. 그러니까 완전히
천국 갈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홈리스 딸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영접 기도를 하신 것도, 지난주에 하신 것도 요 성경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했다라는 증거로 뭐가 바뀌냐면, 오늘 이제 그 본론이 이 얘긴데, 예,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요 그리스도를 알고 주인으로 모셨다.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 나는 확실한 성도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전에 만세전에 정해졌어. 근데 지가 누군지를 몰라. 그렇게 늑대 소년처럼 늑대굴에 끌려가가지고 막 사단한테 터지고 막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나님도 또 문제를 계속 주니까 막 양쪽으로 뺨맞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딱 알고 나니까 뭐가 무너집니까? 요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얘가 옛날처럼 갖고 놀지를 못해. 어떻게 된다? 제가 그 진돗개 얘기 듣고 완전히 내가 확신을 얻었거든요. 진돗개는 뭘 물면 떨어져야 된대요. 살점이 떨어져야지 지가 놓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진돗개가 그 정도로 도둑을 잘 잡으니까 한국이 옛날에 그막 경찰도 시원찮고 할때 진돗개를 이리 집에 그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 집에 진돗개 있어 하는 걸 알면 내가 그 집에 밤에 심부름 갔는데 진돗개가 팍 짖으면 놀래요? 안 놀래요? 근데 저이 집에는 진돗개를 확실하게 쇠줄에다가 묶어놨어. 워낙 왜냐면 이건 무서운 거니까. 그걸 알면 놀래요? 안 놀래요? 똑같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사탄 모를 때는 막 계속 놀래가 기절하고 막 난리 났어. 막 거품 내고 막 예, 병원 실려가고. 근데 그리스도 딱 알고 나니까 내가 진돗개 눈도 깜짝 안 하지. 사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를 때는 이게 우리 집이 저거 놀이터였어. 근데 내가 이걸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저게요, 물러가는 것도 보이더라고. 아, 진짜로요. 이게 오다가 가는 게 보여요.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좀 이상한데. 그걸 난 너무 놀랬어. 나는 옛날에 귀신 내쫓으려면 기도를 억수로 하고 어디 가서 뭘 받고 이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닌 거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끝. 그 증거로 나는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죠? 자, 보세요. 영적 신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그 순간에 완전한 그리스도를 알고 모셔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저기는 우상을 섬겼어.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거는 뭐가 회복됐다? 뭐가 회복됐다?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걸 말해요. 맞죠? 하나님 형상, 하나님과 24시간 위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부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 점점? 오직 그리스도. 아, 그리스도밖에 없네. 여러분이 언약 기도를 써가면서 느낄 거예요. 지도 모르게. 그래. 메사야 그리스도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때부터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저는 옛날에 이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 내가 뭘 주고 내가 지금 이래 살아있는데. 내가 내 성격을 내가 어떻게 바꿔? 내 병을 어떻게 내가 바꿔? 나 못해. 이런 거 하려면 기도 억수로만 해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 올라왔는데 순간적으로 확 내려가 버려. 예. 그 정도가 아니고 정신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정신 상태, 정신 문제가 어떻게 된다? 정신 상태가 완전히 24시간 거의 참 평안 누리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렇게 잠을 못 잤는데 머리만 대면 자요. 내가 잠을 못 자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머리만 대면 자. 그럼 머리 안 대고 있어야 돼. 하도 잠이 와가지고. 40년 동안 잠 못 잔 걸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요것도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이 평안을 내게도 주세요. 내가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는 맥주 두 병에 수면제 여섯 알 먹어도 30분밖에 못 잤는데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 말고, 그건 평안도 아니야. 30분 겨우 자고 일하면요, 눈은 막 모래가 굴러가고요, 머리는 아프고요, 난리 났어. 근데 그리스도만 말하는데도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육신 뭐 말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리스도 만나니까 뭐 다 끝났어. 중풍병, 안전병이 다 끝났어. 돈 문제도 다 끝났어. 모든 것이 뭐로 바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마다 다 치유를 다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뭐로 바뀐다? 증거거리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증인의 자리에 떠 서 있다. 근데요,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는다 했어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성교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해. 그러면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자,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우리가 한마디로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아니, 증인할 사람이 돈은 지독하게 없다. 증인할 수 있어요. 증인할 사람이, 아, 저 집에는 자식 농사는 완전 개판이야. 근데 저것만은 전도한다고 보따리 들고 저를 돌아댕긴다. 우리 옛날에 그런 전도사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아는 거야. 내 같은 인간도 전도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난 전도를 하면 이를 북북 갈았거든. 아, 진짜예요. 왜? 우리 목사님이 약국에서 약은 안 팔고 전도만 하는 거야. 자기는 이제 죽을 것 같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어요. 9개월 만에. 정신노이로제가 와가지고 자기 발로 교회를 갔는데, 그걸 치유받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옆에 구멍가게 아줌마, 그 우리 약국 바로 옆에, 그러니까 우리 약국이 있고 요 구멍가게가 있고 그 또 다음이 약국이었어요. 그 달동네에.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가면 이 아줌마가 나를 참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세대가 신랑 좀 말리라. 손님들이 전부 이리 다 간다, 약국을. 이 사람은, 이 약사님은 실력이 없어. 그래도 이리 다 가는 거야. 왜? 여만 갔다 하면 예수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 나 속으로 욕하고 막. 아이, 또 나는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러니까, 저 와이프는 다 죽어가는데, 지는 뭐 너무 살린다고, 저짓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내 욕하고. 방에 누워가지고 전도 치를 떨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여기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영적 배경은 어떻게 돼요? 내세 문제.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이거는 뭐 우리는 뭐 아무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어디 갑니까? 네. 뭐 여기에 대해서 갈등 가시는 분은 없어요. 그리스도를 조금만 알아도. 예, 왜냐면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가는 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금까지 지은 거, 지금도 짓고 있는 거, 앞으로도 지을 것까지 다 끝냈어.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에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끝냈어. 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영적 유산, 이 후대, 대물림 어떻게 돼요? 이걸 이제 영적 유산이라고도 하거든요. 대물림. 출애굽기. 제가 요즘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셨어. 믿게 해주셨어.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대. 나 이거 믿어져요. 이 개판 같은 여자가 지 하나 구원받은 거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게 믿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체질을 싹다 바꾸는 거예요. 물론 내가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문제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옛날처럼 문제 속으로 내가 파묻히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쫙 기대되면서 그걸 쫙 기대하고 있는 거야. 이게 보통 그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가 자살하겠어요? 앞이 캄캄하면 사람이 죽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응답이 뭘까? 기대를 하면서 더 있는 사람이 자살하겠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운논에 물 실어 놓은 느낌이야. 아직 곡식은 없는데 물을 가득 실었어. 물을 가득 채워놨으니까 이제 분명히 거기서 쌀이 엄청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보리 고개를 지나도 견디는 거야. 그보다 더 하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증거를 제가 우리 교회 렘넌트들 보면서 다 느끼고 보고 있어요. 교회에서 최고로 문제다라고 부모들이 얘기하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 얘기하고 권사님이 얘기하는 애들 또 내가 눈에 이래 보면 알잖아요. 그런 애들을 내 혼자서 이름 적어가면서 언약기도 노트에다가 걔들이 지금 전부 우리 교회 리더로 다 섰어요. 야, 자기 부모는 모릅니다. 내가 자기 자식을 두고 기도한 줄. 왜냐면 난그 이름이 누구다라고 난 발표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아이들 이름 적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 이름을 적는 게 이제 확 늘어나더라고요. 벌써 천대까지 갈 것도 없어. 자기 대해서 다 나와, 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 하나 차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여기 뭐, 여러분, 40일 작정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뭐, 헌금을 하세요. 전도를 하세요. 선교하세요. 뭐, 이런 거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없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 진짜예요. 이거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알고 주인으로 모셨는데 뒤집어져 버렸어. 예? 이 쉬운 거를 왜안할 겁니까? 그럼 왜이 쉬운 거를 이때까지 우리가 몰랐냐면 이거 전부 교회 책임이에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미국이 어떤 나라였는데, 청교도들이 자기 집부터 안 짓고, 교회부터 지으면서 신대륙에 와서 신앙생활, 이 개척 생활을 시작했다고요. 그 썩어진 영국의 그 청교도 거기에 반발한, 진짜 복음 사랑하는 그 뭡니까? 그 사람들이. 청교도가 그게 이제 청교도죠. 그때가 그 영국 그게 뭔가 모르겠어요. 성공회인지 뭔지. 예.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 미국이 최고 강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지. 200년 동안. 근데 지금 미국 어떡하고 있어요? 큰일 났다요. 그 국력과 그 국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퍼뜨리고 전 세계 1등으로. 근데 그게 우리 같은 말도 잘 모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오게 했냐? 근데 우리한테 이걸 복음을 줬어. 뭐 하게 하려고? 네가 이거 해라.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제가 말했죠. 전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제가 증인이에요.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가 24시 안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릴 수 있을까? 하루 종일 뭐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럼 그건 또라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 하다가 큰일 납니다. 최고의 기도가 뭐냐면 그리스도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외워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써보니까 그래도 제일 효과가 오래 가더라. 한번 쓰는데, 이거 한번 쓰는데 30분밖에 안 걸려. 제일 효과가 오래 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속냐면, 나는 하루 종일 쓰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이래. 근데 사실은 그 사람 하루 종일 안 쓰는 거나 알고 있습니다. 안 봐도. 그 집에 안 가봐도 나 알아요. 나도 그래 속았거든요. 이렇게 팔이 떨어져 나가도록 써도 응답도 없네.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뭐가 팔이 떨어져 나가?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쓰지도 않았어, 보니까. 이래 보니까, 에이고, 어제도 빼먹었고. 또 지갑 미친 듯이 갈급한 날은 두번 적었다가. 뭐 이런 식이야. 아니에요. 다 속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식처럼. 여러분, 자식들 교육시킬 때 어떡합니까?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 그러면 엄마가 용서해 줄게.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태를 두고 바로 질문을 적으라고요. 하나님, 왜이 부분을 하나님이 안 고쳐줍니까? 더군다나 난 사모인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언약기도 쫙 써보세요. 한 일주일 지나기 전에 답이 나옵니다. 저도 지금 그런 게 있는데, 예. 하나님이, 예. 반쯤은 지금 응답을 하셨어요. 뭐냐면, 나 요거 끝날 때까지 한국 가서 안 온다. 나 요런 생각까지 했거든.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확 바꿔가지고, 그래, 잊지도 못하도록 지금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딱첫 마디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너희 교회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한데, 네가 한국을 가가지고 네가 그렇게 오래 있는다는 게 그게 말이 돼? 과연 내가 그걸 원해서 네한테 이걸 허락했을까? 답이 쫙다 나오더라고. 아, 이래 중요한 시간표니까 흑암이 볼 때까지 일어나서 영적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 근데 진짜 속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진짜 속고 있으니까 내한테 눈 열어주는 거예요. 답나니까 뭐내 벌써 뭐 마음의 반 이상은 넘어가 버렸잖아요. 지 마음이 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리스도 아는데 자기는 막 죽을 만큼 괴롭고 우울증이 양극성 장애까지 진단받을 정도로 막 괴물이 다 되어 가는 거야. 이혼도 다 당했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말 듣고 있고, 그리스도 쓰고 있고, 그리스도만 쓰는 게 아니라 막 메시지 녹취록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고 막 이러는데 왜 하나님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답 나왔대. 그렇게 메시지를 듣는데 뭘 몰랐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을까 싶어서 말합니다. 주범이 누구다? 요거 모르는 거예요, 요거. 내 때문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네 생각을 바꿔라. 뭐라고 그런 생각하냐. 그 생각 없어지도록 한번 메시지 녹취해봐라.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하지 않았냐. 생각을 바꿔라. 성질나고 그 다음부터는 입도 다물었대. 생각을 안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바꿔줘요? 제가요, 양 수십만 마리를 거꾸로 잡았다가 바로 잡았다가 별짓 다 해본 사람이에요. 잠 좀 자보려고. 안 돼요. 근데 주범이 사탄이다. 그 증거로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하나님 주신 답이 뭐였다? 이것부터 답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또라이입니까?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면 또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 하와는 살리고 싶고 이 주범이 사탄인데 사탄은 인간은 해결 못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죽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오셔가지고 머리를 갈아버리겠다고 답을 주신 거예요. 맞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예수님 뭐 자식 놓고 또 성령님 뭐 집사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시는 일이 세 가지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 은영이가 예수님 어디 있어? 요라더니 요새는 희한하게 예수님 어디 있어? 이러면 요래 놓고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인사를 해요. 90도로. 그러면 와, 저 신기하다. 저건 뭐지? 요 안에 있다고 이래 샀더니 요새는 요 어디 있어? 요래 놓고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이고 내가 저래야 되는데 진짜로. 그래서 요거 딱 깨달았는데 그 사람 문제 끝났어. 아, 사탄이 원인이네. 이거 딱 깨달아졌는데 그냥 나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고맙다 인사하려고 이제 그 내 메시지를 보고 그랬대요. 하여튼. 그래가 그러려고 이제 저한테 그 카톡을 보낸 거예요. 나는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요 눈이 열려야 돼요. 내 잘못도 아니고 남편 잘못 아닙니다. 조금 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를 학대하고 조금 성질 있는 분들은 저런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 네, 전부 상대한테 다 돌리는 거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가지고 뭐, 내가 없는 부모를 만나가지고 또 부모는 그런다. 내가 그때만 해도 없이 살아가지고 우리 그 시절 다 그랬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니를 공부도 그렇게 끝까지 못 시키고 다 틀린 얘기예요. 다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진짜 묵상을 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거기에 보면 참왕직에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두 개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요한일서 3장 8절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했어. 그래서 그 두 개를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설픈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봐야 그건 중원부원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도 안 돼. 그냥 언약을 계속 고백하세요. 그 고백하는 것이 이제 쓰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예, 그렇게 해보시면 느낍니다. 그래서 최고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야 되는데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완전히 저주 가운데서 나올 수도 없어야 되는데 무슨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쉬운 답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사모하게 해주시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땅끝까지 증인으로 쓰시기 위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시간표가 속히 이를 만큼 오늘 이 메시지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셔서 발목을 붙잡고 있던 모든 흑암이 그리스도 때문에 무너진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아직 안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계속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최고의 증인으로 이 답을 몰라 헤매는, 특히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이 답을 몰라서 종의 종노로 사는 자들을 살리는 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